오늘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이미 국내에서도 약으로 등재되어 급 만성 간염의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며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사용되는 해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원래 생성되는 물질로 해독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의 하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인 것을 폴리펩티드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세 개가 붙어 있어 트라이펩티드라고 부릅니다. 간에서 해독 과정은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즉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해독 과정이 진행됩니다. 글루타치온은 페이지 2의 포합 과정, 컨주게이션 패스웨이에서 주로 작동합니다. 컨주게이션이 뭐고 글루타치온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글루타치온 안에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에 SH그룹, 즉 싸이올 작용기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글루타치온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으로 독극물에 달라붙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걸 컨주게이션 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독극물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GSH로 표시가 되는데 GSH라고 부르는 이유는 글루타치온에서 SH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그 부분만 축약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반응식을 쓸 때 G 글루타치온과 플러스 SH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죠. 다시 이 부분을 보면 글루타치온의 이 파란색 부분이 다 글루타치온입니다. 보시면 딱 SH 부분이 반응에 참여해서 물질과 붙게 되고 해독을 하는 겁니다. 간독성을 잘 일으키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보면 실상 아세트아미노펜은 안전한데 아세트아미노펜에서 만들어진 이 NAPQI가 문제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이 NAPQI에 착 붙어서 몸에서 나쁜 작용을 하기 전에 밖으로 배출해주는 것이죠. 글루타치온은 이런 식으로 해독작용을 하는 몸에서 자연 생성되는 성분인데 우리가 밖에서 술 먹고 나쁜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하니 해독 성분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는 간세포가 공격을 받고 다른 세포가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걸 막으려고 항산화제를 포함해서 글루타치온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글루타치온은 먹어서 흡수가 될까요? 글루타치온은 트라이펩티드, 즉 아미노산 3개가 연결된 펩티드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흡수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분명 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짜리 아미노산이어서 통과가 가능해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흡수는 되더라도 체내로 들어오는 흡수율이 꽤 저조합니다. 그래서 흡수 효율을 늘린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리포조말 기술 또는 설화정, 아세틱기를 붙인 글루타치온,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제품들은 나중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역할은 두 가지로 글루타치온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원료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에 재합성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것과 두 번째, 글루타치온 자체가 흡수되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을지언정 글루타치온이 지나가는 위장, 소장, 특히 십이지장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장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나쁜 독소들과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흡수를 통해 혈관 내부와 간에서 작용을 하고 흡수되지 못한 글루타치온은 장관 내에서 작용하여 독소를 제거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활성산소와 라디컬들을 제거합니다. 계속 설명드린 싸이올이라는 것은 글루타치온의 핵심이어서 글루타치온은 싸이올 사이클에 속합니다. 여기에 글루타치온이 있죠. 글루타치온의 주된 작용기인 SH그룹인 싸이올은 유기화학적으로 pKa가 10에서 11 정도를 이루고 있으니 장관 내에서도 충분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독소제인데 몸에서 흡수된 글루타치온은 몸 안쪽 세포들과 혈액 내에서 작용을 하고 흡수되지 못한 글루타치온은 그 자체로 장관 내에서 디톡스 작용을 합니다. 오늘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글루타치온 제품들과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